안녕하세요. 포마삭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이제 예술을 한번 해야 돼. 예술, 그렇죠? 예술의 시간이 돌아왔어. 사인 코사인 탄젠트, 삼각함수, y 콜 사인 x, y 콜 코사인 x, y 콜 탄젠트 x에 관련된 삼각함수의 기본형의 그래프를요, 이번 강의에서 마스터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따로따로 끊어서 할까 하다가 어차피 다 한꺼번에 하는 게 이번 강의는 좋을 것 같아서 조금 강의 호흡이 길어. 시간은 대충 얼마나 올지 모르겠지만 강의 호흡이 좀 길고, 그 다음에 익히는 김에 기본형 삼각함수는 이런 것이다, 그 다음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이러이러한 원리에 의하여 이따구로 그려진다 라고 하는 것까지 그 기본형을 마스터하겠다는 각오로 쳐다봐야겠다, 그쵸? 좀 길다 강의가. 그래서 일단 집중력을 가지고 계속 강의를, 이 강의를 몰두해서 보고, 한 번에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두 번, 세 번 되면 당연히 돌려봐야 된다, 그쵸? 자연스럽게 너희들이 그래프의 원리를 깨닫고 그릴 수 있을 때까지 돌려봐야 돼. 그리고 당구상, 이전 당구상 선생님이 원래 고민했었거든. 뭐냐면은 이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잘 그리기 위해서는 단위원이라고 하는 걸 먼저 마스터해야 되는데, 단위원을 여기서 설명할까 아니면 이전 챕터였던 삼각함수 편에 설명할까 했다가 여기서 안 하고 삼각함수의 그래프에서 안 하고 이전 챕터 삼각함수의 이론 강의에 단위원을 정확하게 특수화에 관련된 단위원을 설명해 놨으니까 그 학습, 그 단위원이 머릿속에 타투! 단위원이 중요해. 단위원만 이해가 돼 있으면요, 삼각함수는 50% 이상이 끝난 거야. 그러니까 단위원 머릿속에 타투! 해서요, 그 단위원이 철저하게 학습이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서 그래프를 그려나기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단위원이 안 돼 있으면 뭐하라는 얘기야? 돌아가서 다시 학습하고 오세요. 이해 갔죠? 단위원이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서 문제 풀러 간다. 자, 문제 풀러 가는 게 아니라 이론 설명하러 간다. 갑시다. 자, y컬 sin x부터 가는 거야. y컬 sin x. 자, y컬 sin x는 선생님이요, 빨간색으로 그려놔도록 할게. 빨간색으로 y컬 sin x. 일단 이 y컬 sin x가 뭔지를 알아야겠어요, 그렇죠? y컬 sin x가 뭘 의미하는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리 와봐. 자, 우리 일단 삼각함수의 정의가 있어서, 이리 와봐. 이쪽부터 이렇게 단위원이 있습니다. 단위원이 있는데, 단위원과 동경에 세타가 잡히면 교점에 x좌표가 코사인 세타, y좌표가 사인 세타 이렇게 갔던 거 아니야, 그쵸? 단위원과 동경의 교점에 x좌표가 코사인 세타, y좌표가 사인 세타, 기울기가 탄젠트 세타. 이게 삼각함수의 새롭게 정의된 내용이었었죠, 그렇죠? 정의니까 당연히 익혀야 돼. 여기까지 됐지.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y컬 sin x를 본다는 얘기는 뭐야? 이거죠. 여기 있던 요놈이잖아. 요 sin 세타. 지금은 변수가 세타로 되어 있죠. 세타로 되어 있는데 요 변수를요, 변수 어떻게 돼? 변수를 x로 바꿔주고. 요거 이퀄 이렇게 잡아서 요놈이 이퀄 y요. 네. 이게 사실은 뭐야? 이제 sin 세타 값이 y죠. 써볼까? y 이퀄 sin 세타 이건데 세타를 뭐로 바꾼 거야? x로 바꾼 거야. 세타를 x로 바꿔서 바꾼 거야. 그러니까 변수는 뭐로 표현할 상관이 없으니까 이제 여기 있던 동경을요 세타로 보지 말고 내가 이 동경을 정의역에 해당하는 그러한 놈들 변수를 x로 잡겠다. 이 각을 x라디안 이걸로 잡는 거야. x라디안 이걸로 잡은 상태에서요, 그럼 당연히 세타가 뭐야 이거, 코사인 세타가 코사인 x가 되겠고, 사인 세타가 사인 x가 되겠고, 기울기는 탄젠트 x가 되겠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 한번, 보통은 여기 있던 동경을 세타로 많이 잡았었는데 이 세타를 이제 x로 잡자고 당연히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 따라서 이제 이 동경 x가 변할 때 그때의 사인 x가 뭔데? 단위원과 동경의 교점에 y좌표가 사인 값이잖아. y좌표가 사인 값이니까 주목. 이봐. 여기 있던 동경이 변할 때 여기 있던 동경 각도가 동경이 변해서 이 x가 변해 갈 때에 그때의 단위원과 동경의 교점에 무슨 좌표? y좌표 값이 어떻게 변하냐? 이걸 묻는 게 바로 보니까 y = sin x라고. 읽어야 돼, 정확하게. 읽어야 된다. 이리 와 봐. 뭐라고요? 여기 있던 각 동경 x 이 각이 변할 때, 이게 각이야, 이제 각이 변할 때 그때의 단위원과 동경의 x인 그러한 동경의 x인 이러한 동경과 단위원의 교점에 무슨 좌표요? y 좌표가 사인 값이잖아. 따라서요,
y좌표 값이 이 교점의 y좌표가 어떻게 변해가냐를 따로 긁어낸 게 y equals sin x라고. 응? 다시 이것만 익히면 돼. 다시 한번 y equals sin x가 뭔데? 원래 세타인데 세타 말고 이 세타라고 하는 변수를 x로 바꿨어. 그러니까 이 각이 지금 x라고요. 이 각이 각 x 동경 x가 변해 나갈 때 이때의 sin y equals sin x는 sin x가 무슨 값인데? 단위원과 동경의 교점의 y좌표잖아. 요 y좌표 값이 어떻게 변해 나가냐고. 누가 변할 때? 여기 있던 x라고 하는 각이 변해 갈 때 단위원과 동경의 교점의 y좌표가 어떻게 변해 나가냐. 이거를 따로 단위원에서 긁어낸 게 바로 뭐다? sin 그래프. 그렇죠? 그래서 정의된 대로 sin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아, 예술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일단 네, 좀 크게 칠판이 좀 작아서 크게는 못 그리고 선생님이 자 단위원 그린 다음에 보자. 단위원 그려놓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알고 있죠. 뭐냐면요 네, 이거는 선생님이 신세로 다 할게. 자 45도선 요 라인이 뭐 요 라인이? 요 라인이 다 2분의 루트 2 라인이죠. 2분의 루트 절대값이 2분의 루트 2 라인. 그 다음에 30도선 30도선, 그 다음에 60도선. 복잡하다고 여기지 말고 약간 자연스럽게 익혀져야 돼. 그래서 이게 지금 선생님이요 그때 그렸었던 뭐야? 단위원이죠. 이 단위원이 이해가 안 됐으면 반드시 가서 살피고 오라고 얘기했어. 미안. 자, 아유, 자꾸 기침이 나네. 큰일 났다 이거. NG 위기다. 여기 봐. 이 상태에서요. 이제 시초선이 여기죠. 출발해서 선생님이 사인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볼 거야. 자. 자. 볼까요? 그래서 잘 그려야 되는데. 그렇죠? 예술하는 사람의 기본 자세. 으악! 차차차. 그러니까 1이죠. 아, 이거 참. 항상 요구할 때마다 예. 예술하는 기분으로 예술. 여기 봐요. 여기는 마이너스 1이죠. y 값이요. 좀 끊어야 돼요. 그렇죠? 자, 선생님이 끊을게. 원래는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여기가 2분의 8이요. 얘 파이가 3.14 불나버리니까 2로 나면 1.75니까 좀 더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아, 좀 오게 하자. 좀 정확히 볼게. 정확하게 이 정도. 야, 2분의 8 얘가 1이니까 이게 1.7 얼마 돼야 돼? 3.14니까요 1.56 정도요? 1.56 정도 이 정도. 그쵸? 2분의 파이 2분의 3 파이 28. 여기까지가 한 줄기, 한 줄기였죠? 한 줄기. 여기 하나 마이너스까지 마이너스. 자, 여기까지 했어요. 그쵸?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자. 됐어요? 자, 0이고. 자, 결론은 이거죠. y 이퀄 sinx의 기본적인 그래프는 이거야. 빨간색으로 그려나가는데, 잘 봐. 시초선은 여기야. 지금 여기 있던, 이리 와봐. 아, 큰일 났네. 일단 x는 뭘 말하는 거지? x가 뭘 말한다고? 동경 각도를 말하고 있다고. 각도가 0부터 해서 각도가 이렇게 점점 커져 나가죠. 30도, 45도, 60도, 90도, 다음에 120도, 135도, 150도, 180도, 210도. 이 각도 특수각 다 알고 있어야 돼. 안 되면 단위원 다시 돌아가서 그 값을 알아야 된다고. 이렇게 돌아갈 때 그러면요 y좌표는 동경이 커지면서 무슨 놈의 y좌표? 단위원과 동경의 교점의 y좌표들. y좌표가 야 커지면 어떻게 동경이 커지면요? 저 y좌표가 커지죠. 어디까지 커져? 커져. 90도일 때 2분의 파이라는 때 1까지 커지죠. 90도 더 커지면 교점의 y좌표가 떨어지죠. 어디까지? 0까지 떨어져요. 다음에 또 떨어지죠. 뿌뿌뿌 떨어져서 마이너스까지 떨어졌다가 어떻게 y좌표가 다시 올라와서 0까지 올라오잖아. 즉 자 동경이 이렇게 한 바퀴 돌 때 잘 들어라. 동경이 한 바퀴 돌 때 이때 단위원과 동경의 교점의 y좌표 요 y값은 어떻게 0부터 출발해서 어떻게 해요? 90도가 됐을 때 올라갔다가
다시 여기서 내려올 때는요, 이 교점들의 y좌표가 떨어졌다가 또 180도부터 210도까지 또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올라가면 0까지 회복하는 이러한 그래프라고 볼까? 자, 0부터 90도까지는 동경이 커지면 커질수록 교점들 이렇게 이걸 얘를 따라서 올라갈 텐데, 이 교점에 y좌표 값들 어떻게 해야 돼요? 0부터 1까지 커지겠죠? 0부터 1까지 샥 이렇게 커진다고. 잘 그려라. 다시요. 이렇게 커져나가. 이때 값들 보면은, 야, 여기가 지금 45도일 때지. 45도일 때, 여기 더 그려볼까? 4분의 파이 라디안. 4분의 파이는 45도일 때는요, 그때에는, 어디 높이까지 정확하게 그때 높이가 요 높이잖아요. 요 높이 그대로. 이 높이가 얼만데? 이 높이가 사실은 2분의 얼마? 2분의 루트 2였잖아요. 2분의 루트 2 이렇게. 그쵸? 자, 동경이 45도가 됐습니다. 그때 교점의 y좌표는요, 2분의 루트 2가 되겠죠. 그러면은, 요거 30도일 때는요, 동경이 30도일 때는 그때 높이 얼마였어? 단위는 머릿속에 타투가 돼 있어야 돼. 30도일 때 얼마? 이때는 2분의 1. 어허. 30도일 때는요, 3분의 파이 라디안, 아, 6분의 파이 라디안. 30도일 때 이게 딱 2분의 1. 2분의 1. 그쵸? 2분의 1. 2분의 1, 2분의 루트 2. 다음에, 60도일 때는요, 3분의 파이 라디안. 이때는 얼마? 2분의 루트 3 샥 올라와서요, 얼마? 이 위치 그대로. 2분의 루트 3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잘 봐. 동경이 0부터 90도까지 변할 때, 이렇게 변해 나갈 때 그때, 단위원과 동경의 교점에 y좌표만 있는 게 사인이야. 사인은 y좌표죠. 동경이 변해 나갈 때, 그때 교점에 y좌표가 어떻게 돼가느냐. y좌표가 0부터 1까지 올라간다고. 올라가는데 중간중간에 걸리지. 30도일 때는요, 2분의 1 y좌표가, 45도일 땐 2분의 루트 2, 60도일 땐 2분의 루트 3, 90도일 땐 1. 그 값대로 0일 땐 0, 사인값 0, y좌표. 다음에, 30도일 땐 2분의 1. 다음에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1. 이런 모양으로 샥 올라간다고. 요렇게 커진다고. 요 그래프가 y equal sin x 그래프. 언제? 0부터 2분의 파이 라디안일 때까지. 딱 이리 와봐. 1부터 이제, 여기 90도죠. 동경이 90도부터 어디까지야? 180도까지 변합니다. 180도까지 변할 때는 어떻게 돼? y좌표는요? 동경의 교점에 y좌표가, 동경의 교점이 이렇게 떨어질 테니까 y좌표는요? 1에서 0으로 꼬라박겠죠? 1에서 0으로 이렇게 다시 꼬라박는다고. 당연히 이게 올라갔을 때랑 똑같이 좌우 대칭이잖아. 대칭이니까 좌우 대칭이 떨어지면 어떻게? 당연히 이 값일 때 얼마? 이 값일 때가 3분의 2파이 라디안일 때 2분의 루트 3. 다음에 여기가 얼마? 여기가 4분의 3파이 라디안일 때 2분의 루트 2. 다음에 여기요, 6분의 5파이 라디안일 때 이때가 2분의 1 이렇게 해서요. 정확하게 올라갔다가 일찍고 떨어지는 이런 모양인 거야. 이해갔어요? 이것만 이해하면 되는 거지. 다음엔요, 이제 180도부터 270도까지 떨어질 때는요, 이런 점,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를 거쳐가면서 0부터 어디까지? 0부터 마이너스까지. 왜? 동경과 교점이 이렇게 가니까 그때 y좌표 이렇게 꼬라박고 있잖아. 따라서요, 이렇게 내려올 거라고. 형태는 똑같습니다. 이 형태 그대로 떨어졌다가 또 이렇게 떨어졌다가, 그쵸? 뒤집어 깐 것처럼. 마무리. 자, 270도부터 360도, 2분의 3파이 라디안, 2파이 라디안까지 다시 또 동경과 단위원의 교점이 이렇게 만나고 올라가면서요. 그쵸? 올라가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부터 0까지 회복하겠죠?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자, 2파이 라디안 한 바퀴 돌았으면 다음에 돌 때는 이제 이 일을 반복하고 있는 거 아니니까 이걸 한 주기로 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0에서 1, 1에서 0, 0에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 이렇게 가는 걸 한 주기로 해서 다시 또 이게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게 바로 뭐다? 사인 그래프다 이거야. 그쵸? 얘가 음수로도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 이쪽으로 가자. 야, 이쪽으로는 어떻게 해? 여기서부터 이제 0부터 출발해서요, 이건 이제 마이너스 방향이지. 각도가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x가 음의 값을 이렇게 진행이 되면 그러면요, 그때 교점의 y좌표 값은 0에서 마이너스 1로 꼬라박겠죠. 0에서 마이너스 1로 이렇게 꼬라박습니다. 이렇게 꼬라박아. 그죠? 다음에 마이너스 90도부터 마이너스 180도요. 이때는 무슨 단계예요? 이제 y좌표가 회복하는 단계죠. 마이너스부터 0까지 회복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복돼. 다시 또 이제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180도, 마이너스 270도 구간은 0부터 1까지 이렇게 다시 또 커가는 구간. 즉,
이 한 주기 이것이요 2파이라고 하는 주기로 와리가래서 계속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계속 요 모델 그대로에서 반복된다. 이게 바로 다 y 이퀄 사인 x 그래프다. 각각의 값들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특수가 이 라인 그대로 밑에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2분의 1 루트 2 마이너스 2분의 1 루트 3 특수가 걸릴 때마다 쫙쫙쫙 걸려서 진행될 것이고 기점은 이거야. 0일 때는 0, 2분의 파일 때는 1, 파일 때는 0, 2분의 3 파일 때는 마이너스 1, 2파일 때는 0 이렇게 해가지고서 올라갔다 떨어지는 게 한 주기. 이거를 단위원상에서 이해하면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어떻게 해요? 자 여기서부터 한 바퀴 삥 도는데 어이! 한 바퀴 여기서 출발이야. 여기가 출발점이야. 한 바퀴 단위원 쭉 돌 때 교점에 y좌표가 어떻게 돼? 0부터 1까지 올라갔다가 1부터 0까지 떨어졌다가 0부터 마이너스까지 또 떨어졌다가 마이너스부터 0까지 회복하는 봐봐 습습 후후 다시 한번 어이 뭐라고? 올라갔다 떨어졌다 내려왔다 올라간 건데 이거를 y좌표 입장에서 보면은요 y좌표만 보면은 어떻게 습습 후후 습습 후후 올라가 떨떨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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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떨 올라가 알겠어요? 다시 이해해야 된다. y좌표가 어떻게 해요? 0도부터 90도까지 올라가 다음엔 떨어져 올라가 올 떨떨 올 이렇게 이걸 한 주기 해서 이 파이를 한 주기 360도를 한 주기 해가지고 계속 앞뒤로 반복되는 게 바라보다 y걸 사인 x의 그래프다. 그 다음에 읽으면 되는 거죠. 정의역 뭐야 정의역? 정의역은요 실수 전체 집합. 치역은요? 치역은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야? 1까지. 아하. y 컬 사인 x는 항상 정의역은 실수 전체고요. 치역은요? 마이너스부터 1 사이 기본형. 여기를 못 벗어납니다. 사인 값은요. 그렇죠? 왜? 단위원과 동격의 교점에 y좌표니까 마이너스 1과 1을 못 벗어나. 그렇죠? 됐어요. 그럼 주기는요? 주기는 기본형이다. 기본형 주기는 얼마가 주기야? 한 바퀴. 한 바퀴 도는 것 즉 2파이 라디안 360도가 한 주기가 되겠다. 그렇죠? 당연하죠. 그래프. 요 주기 익혀야 돼. 한 주기. 자, 이렇게. 아 그렇구나. 다음에 최대 최소는요. 기본의 최소값은 항상 마이너스 1. 이 y값. 교점의 y좌표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 최대값은 얼마야? 1.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야. 이해 갔죠?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하면 y 컬 sin x는 무슨 그래프입니까? 그래프 보더라도요. 원점 대칭이죠. 원점 대칭. 그렇죠? 원점 대칭. 무슨 함수? 기함수. 기함수. 따라서 어떤 성질 갖고 있어? 자, 이건 은각공식 나중에 한번 더 얘기해 줄 거야. sin. 여기다 밑에 쓸까? 쓸게요. 사인 마이너스 x요. 는요. 항상 뭐다? 마이너스 사인 x죠. 이게 기함수 표현법이잖아. 기함수 표현법. f 마이너스 x가 fx랑 함수값을 갖고 부호는 반대. 이게 원점 대칭이죠. 알고 있지? 따라서요. 사인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사인 x. 사인 음각공식 마이너스가 앞으로 튀어나간다. 이건 나중에 또 한 번 더 설명할게. 무슨 함수요? 원점 대칭이니까 x는 것 마이너스 x는 것 항상 어떻게 돼? 함수값의 절대값은 갖고 부호가 반대라고. 어이! 절대값은 갖고 부호가 반대에 있다. 그쵸? 어이! 절대값은 갖고 부호가 반대에 있다. 알겠어요? 이렇게 익히면 되는 거야. 굿! 이해갔죠? 이제 y컬 코사인 x입니다. y컬 사인 x가 이해가 됐다면 이제 y컬 코사인 x부터는 좀 쉬워요. y컬 코사인 x는 이제 이걸 좀 지워야 돼. 지워버리고 자, 다시 한번 여기다가 이번엔 노란색으로 한번 노란색으로 y컬 코사인 x를 한번 또 예술 한번 해보자. 엄마야 벌써 부러지면 안 되는데 여기 하나 더 있지롱. 봐요 y컬 코사인 x 봐. 요놈은 이리 와봐. 정의가 이거죠. 이제 여기 동경 각도를 세타가 아니라 x로 왔을 때 이때 이 x가 변함에 따라서 단위원과 동경의 교점의 x좌표가 코사인 x, 사인 x, 탄젠트 x인데 그쵸? 봐 여기 있던 요놈이 y컬 코사인 x는 요놈이잖아. 즉 이제 동경 x가 변할 때 그때 무슨 좌표? x좌표 단위원과 동경의 교점의 x좌표 값이 어떻게 변해나가냐. 동경이 변할 때 이번에는요 단위원과 동경의 교점의 이 x가 동경일 때 그때 단위원과 동경의 교점의 x좌표 값이 바로 y라고. x좌표 값이 y야. 그 x좌표가 어떻게 변하냐를 따로 여기서 긁어내준 게 바로 뭐다? y컬 코사인 x 그래프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원을 그리는데 이제 얘랑 높이를 맞춰주려면 말이야 높이 맞아야겠죠? 자, 여기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에서요. 원 그리면요, 쇼렛! 이래 되겠고. 이번에는 말이지, 코사인 x 그래프는 시초선을 어디다 잡냐면요, 여기다 잡지 않고 시초선을 주목해라. 여기를 시초선으로 잡아, 여기를 시초선으로 잡아.
여기가 시초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뭐야? 이게 단지 이게 플러스 방향, 이게 마이너스 방향. 왜 이렇게 잡냐면은 뭐가 지금 관심인 거야? 이제 동경이 여기를 시초선으로 이렇게 바뀌어 나갈 때 그때 여기 있던 x좌표요? 요 있던 요 좌표들 값이 어떻게 변하는 걸 보고 싶은 거거든. 그걸 그려서 이제 여기를 시초선 잡아가지고 봐요. 여전히 똑같죠? 여전히 45도선. 그 한마디로 원래 있던 이 단위의 이 원을 어떻게 이렇게 샥 90도만큼 돌린 거야. 90도만큼 돌린 거야. 운전 때 핸들 잡고 90도만큼 돌렸다고. 왜? 관심이 지금 단형과 동경의 교점에 x좌표 이 값이 어떻게 변해 나가냐를 보고 싶은 거거든. 돌려놓고서 시초 돌려놓고서 45도 라인 다음에 또 여전히 또 30도 라인 이 60도 라인 이 값들은 당연히 다 알고 있어야 돼. 얼마인지 알고 있어야 돼. 당연히 이제 여기서 0이니까 여기가 2분의 1, 2분의 루트, 2분의 루트 3 돌려놓고서 이 모델을 그대로 이쪽으로 갖고 온 게 이제 뭐다? y컬 노란색 코사인스 그래프. 간다. 봐. 0도부터 90도까지 갈 때에는요. 갈 때는 어떻게 되지 값이? x좌표 값이 맨 처음에 동경이 0일 때, 이 시초선 여기 있어. 0일 때는 얼마니까 0이죠. 그쵸? 0. 아, 미쳤어요. 1이죠. 1. x좌표 1이죠. 이게 1,0. 써볼게. 여기가 지금 1,0인 거고, 좌표가. 여기가 x축, y축인 거야. 여기가 얼마? 0,1. x축, y축을 말할 수는 없어. 지금 동경이 x이기 때문에. 근데 좌표가, 지금 단위의 좌표가 얘가 1,0, 얘 0,1. 90도만큼 돌렸으니까. 얘는요, 얘가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가요? 0,-1. 이렇게 돌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봐가지고서 이제 동경이 이렇게 커져나가는 거, 이렇게 커져나가는 거야. 그때에 이제 x좌표가 요게 x좌표니까 이 값들이 어떻게 변하냐 이거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 뿐이라고. 따라서 0도일 때는요 봐 0도일 때는 사실은 x좌표가 얼마 1이죠 그러니까 0도일 때는 샥 해서요 0일 때 얼마 1 0,1 여기를 지나야 돼 누가 코사인 그래프는 0일 때는 1 다음에 봐봐 다음에 30도 6분의 파이라든가 30도만큼 진행했을 때 교점의 y좌표 이 값 사실 2분의 루트 3이죠 그쵸 자 30도만 갔을 때 이게 원래 2분의 루트 3이잖아 그렇게 세워놓은 거라고. 왜? 이 높이를 그냥 맞춰주려고. 그래서 30도일 때는 2분의 2, 3. 여길 지납니다. 45도일 때는, 45도일 때는 얼마입니까? 약간 좀 삐뚤었네. 45도일 때 어떻게 이 높이 그대로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 샥 해서요. 2분의 루트 2랑 만나겠죠. 그쵸? 다음에, 60도일 때는요. 60도일 때, 요 2분의 1이죠? 2분의 1. 60도일 때는 얼마? 2분의 1 해서요. 2분의 1 높이 그대로 와서 잡아준 거야. 60도 2분의 1. 이렇게. 그쵸? 당연히 자 0부터 90도까지 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때는요 x좌표는 얼마야 0이 되겠죠 이거 돌리기 이전 상태를 봐주면은 90도만큼 진행했을 때 x좌표 얼마 읽어야 돼 0 읽어야 되는 거지 따라서 볼 땐 0 그래서 쎄쎄쎄쎄 이렇게 코 떨어진다고 떨어져 자 이게 하나 모델을 알았으면 봐 이제 야 이때는 x좌표가 슉 해서 떨어졌잖아요 여기를 일단 봐주고 볼게 이게 돌린 것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봐 이상 원래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코사인 값은요. 한 바퀴 돌 때 x좌표를 봐봐. x좌표 한 바퀴 돌 때 여기서부터 한 바퀴 도는 거야. 한 바퀴 돌 때 x좌표는요. 감소 증가. 야, 감소 증가. 보여? 감감증증이거든. 감감증증. 여기서 봤을 때는 90도 돌린 다음에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있는 건데 그때에 감소 증가. 봐. 감소 증가잖아. 따라서 봐. 감소 그다음에 증가 이게 바로 코사인 그래프라고 이게 코사인 그래프 한 주기 그러니까 x좌표를 봤더니 요 한 바퀴 돌 때 x좌표는요 습습후후 어떻게 해요 감소 증가 감감증증 이렇게 한 바퀴 돌 때 감감증증 이거를 이렇게 90도를 돌려서 이제는 왜 x좌표가 관심 있으니까 교점에 x좌표가 관심 있어 가지고 돌려놓고서 봤더니 1,0, 1부터 출발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져? 한 바퀴 돌려봤더니 감소 증가 뭐가? x좌표가 감감 증증 아하 따라 여기서부터 감소 증가 이 형태를 띄고 있다고 이해 갔어? 이걸 이제 반복하고 있는 게 바로 y컬 코사인 x야 밑으로 하면요 여전히 봐 이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돌려봤죠 어떻게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x좌표는 봐 감소 증가 감감 증증 여기서 감소 1,0부터 0까지 감소, 다음 마이너스까지 감소, 다음에 0으로 증가. 여기서 감 증인데 여기까지만 할게. 즉
여전히 한 주기는요, 0부터 2파이 라든지 한 주기가 되면서 그래프의 꼬라지는 이렇게 형성되는 걸 알 수 있다. 이제 읽어볼까? 여전히 이 코사인스 그래프요, 한 주기는 얼마입니까? 2파이 라디안 360도. 정역은 실수 전체, 치역은요 여전히 마이너스 1 사이죠. 그렇지? 치역은 마이너스 1 사이, 그렇죠? 됐어요. 다음에 당연히 최소값은 마이너스 1, 최대값은 1. 다 읽어주면 되겠지. 그리고 노란색 그래프를 봤더니 그래프 약간 찍어져 있는데, 이건 정확하게 Y축 대칭이죠. 뭔 축 대칭이야 이거는요? 그래 봤더니 샥 했더니 Y축에 대해서 대칭된다. Y축 대칭이니까 무슨 함수의 우함수. 따라서 코사인 마이너스 X는 코사인 X다. 나중에 여러 가지 성리가 또 할 거야. 음함수. 야, 코사인은요, 코사인에다가 마이너스 X 같은 함수값이나 X 같은 함수값이나 늘 똑같죠? 마이너스 이만큼 가나 플러스 이만큼 가나 늘 똑같죠? 함수값이 늘 어때? 똑같죠? 왜? Y축 대칭이니까. 따라서 이게 자연스럽게 성립한다 이거야. 그쵸? 됐습니까? 굿. 그리고 사인과 코사인의 관계를 봐주면, 선생님 아까 이거 90도를 돌렸었잖아. 결과적으로 차이가 어떻게 돼요? 코사인 X를 정확하게 얼마만큼요? 코사인 X 이 점을 2분의 파이 라디안만큼 평행 이동시켜주면 샥 겹치겠죠. 그쵸? 코사인 X를 2분의 파이 라디안만큼 딱 옮겨주면 겹쳐진다고. 됐어요? 그러니까 코사인 X를 Y퀄 코사인 X의 그래프를요, X축방향 얼마만큼? X축방향 얼마만큼? 예, 2분의 파이 라디안만큼 평행 이동해주면요, 딱 원래 있던 사인 그래프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평행 이동시면 어떻게 돼요? Y퀄 코사인 X 대신에 X축방향 얼마만큼? 2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하는 거니까 X 대신에 뭐가 들어가?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해주면요, X축방향 얼마만큼? 2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즉 항상 이놈이 뭐랑 일치한다고요? Y퀄 사인 X랑 일치한다. 이렇게 요 내용도 알고 있으면 좋겠다. 그쵸? 됐어요. 또는 반대로 사인 그래프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방향으로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하면 일치하는 거니까 사인 x 플러스 얼마 2분의 파이, 이게 뭐야? y 퀄 사인 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한 거지. 식일 때 부호 반대. 얘가 뭐랑 일치한다고요? 코사인 x랑 일치한다고. 이놈이나 이놈이나 같은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이걸 치환해 놓고 나면은요, 요거를 t로 치환해 놓고 나면은 코사인 t는요, 항상 x 대신에 t 플러스 2분의 파이니까 넣어주면요, x 대신에 t 플러스 2분의 파이 넣어주면은 똑같잖아. 그쵸? tt. 얘랑 같은 이야기. 요렇게까지 해서요, 익히면 사인과 코사인은 마무리. 됐어요? 이해 갔죠? 왜 이렇게 그려지는가를요, 정확히 익혀야 돼. 그러니까 사인 값은, 다시 한번 정리. 사인 값은 어떻게, 사인 값은? 이 그림에서 사인 값은 y좌표 봐봐. 한 바퀴 딱 돌 때가 중요해. 한 바퀴 돌 때 y좌표가 빨간색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y좌표가요? 증가, 감소, 감소, 증가. 0부터 출발해서. 높이는 0부터 출발해서 증가, 감소, 감소, 증가. 그래서 증가해봤자 1이죠. 증가, 감소, 감소, 증가. 보여? 봤지? 이 한 주기. 코사인은요, 코사인 한 바퀴 돌 때의 x좌표는 어떻게 해요? 감소, 감소, 증가, 증가. 감소, 감소, 증가, 증가. 출발은요, 1,0. x좌표 1부터 출발해서요. 1부터 출발해서 감소, 감소, 증가, 증가. 이 한 주기를 익히라고. 이게 계속 마이너스 방향, 플러스 방향으로 주기는 2파이, 2파이 라디안을 한 주기로 한 마디를 가지고 계속 반복되는 게 y퀄 사인 x 그래프, y퀄 코사인 x 그래프다. 그쵸? 유후, 하나 남았네. 그쵸? 하나. y퀄 이제 탄젠트 x입니다. 탄젠트. 좀 길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탄젠트 x는 더 쉬워. 봐. 그러니까 탄젠트 x는 뭘 말하는 거야? 이제 파란색으로. 요 기울기죠. 기울기. 그쵸? 이번엔 x가 변할 때, x가 y퀄 탄젠트 x는 동경이 변할 때 기울기 값이 어떻게 변하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기울기 값이. 따라서 이번에 이제 다시 또 원래로 돌려놓고 기울기 값들 알고 있나? 한번 떠들어 볼게. 이게 루트 3분의 1, 1,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기울기 0, 0. 얘는요 다시 이 기울기 얼마야? 루트 3분의 1, 1. 아, 얘는 루트 3. 얘는요 다시 이때 기울기가 없어. 왜? 얘가 지금 x축, y축 있을 때 이때 좌표 지우자. 이제 지워버리고 손도 지우개야. 젠장. 그쵸? 자, 이때에는 기울기가 없어.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 기울기가 없고요. 다시 0, 루트 3분의 1, 1,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0. 다 알고 있죠? 기울기들. 이 기울기 값을 그대로 옮긴 거야. 가볼까 한번? 자, y퀄 탄젠트 x요. 동경이 변합니다. 자, x가 여기서부터 출발. 시초선 여기다, 이번엔. 여기서부터 해서요. 출발한다. 자, 0도부터 90도까지 변할 때는요, 기울값이 루트 3분의 1, 1, 루트 3 커지고 나중에 어떻게 해? 점점 무한대로 가죠. 무한대. 그렇죠? 기울기가 점점 무한대. 이때는요 예, x가 분모가 0이기 때문에 기울값은 존재하잖아요. 무한대로 발산해 버립니다. 그렇죠? 따라서 그러시면 이제 여기서부터 6분의 파이 30도일 때 얼마의 기울기값 루트 3분의 1,
누수 3분의 1은요, 누수 3분의 1은 사실은, 봐봐. 얘가 1.7 블라블라죠. 1.7 블라블라야. 따라서요, 2분의 1은요, 분모가 2분의 1인 것보다, 얘가 누가 더 커? 얘가 좀 더 큰다. 그쵸? 야, 1.7 블라블라분의 1하고 2분의 1이니까, 분모가 2보단 얘가 좀 더 작잖아. 분모가 작으니까 더 크다고. 따라서, 6분의 파일 때는요, 이 정도 지켜요. 4분의 파일 때는요, 45일 때 기울이 얼마야? 이게 45일 때 기울이 1이죠. 기울 값 1이야. 1이니까 45일 때 1 찍혀요. 3분의 파일, 60도일 때는요, 루트 3, 1.73 여기 찍힌다. 그쵸? 즉, 이렇게 올라가는데, 자, 요거 하나만 익히고 갈게. 이거 되게 중요하다. 이리 와봐. 이건 좀 더 심화 이해. 야, 우리 이 얘기 했었잖아. 얘가 X가 잡혀있는데, X 잡혀있는데. 이 길이가 뭐 A, B, C라고 하면은요. 자, sin X는 주목해라. sin X는요, A분, 빨간색 여차할까? sin이 A분의 C야. A분의, sin 항상 A분의 C. 코사인은요, 코사인 항상 B분의 C입니다. B분의 C예요. 코사인은 B분의 C예요. 그런데 잘 봐. CC가 똑같잖아. 얘는 똑같고. 그러면 항상 빗변이 크냐, 밑변이 크냐? 당연히 빗변이 A가 더 크죠. 분모가 더 크기 때문에 그 값은 더 작아질 수밖에 없죠. 양수일 때. 어이! 다시. C는 똑같아. 빗변에도 이게 싸니까, 코사니까. 근데 싸니까 1, 3년 양수일 때 이 C는 똑같으니까 항상 빗변의 길이가 밑변보다 더 크잖아. A가 B보다 더 크기 때문에, 분모가 더 크기 때문에 그 나눠줄 값은 더 작을 수밖에 없다. 언제? 1, 3년에서 작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값이죠. 늘 사인 값이 코사인 값보다 더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어떤 사인 그래프가 어떤 탄젠트 그래프가 이 사인 그래프다 밑에 떨어질 이유가 있으면 밑에 떨어지면 안 되는 거지. 아, 쟤 발이 떨립니다. 야, 잘 그려, 창성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누굴 전구선으로? 2분의 파일 때는요, 90도 때는 없고요. 기울기 값이, 탄젠트 값이 없고 이렇게 한없이 올라가는 요 파란색 요 그래프가 바로 뭐다? 탄젠트 그래프인데, 중요한 거는 어떤 사인 그래프보다 어디 밑에 있으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항상 사인 그래프보다 더 위에 있어요. 0일 때 만나고 사인 그래프보다 위에 있다는 걸 꼭 기억하라고. 됐어요? 절대값이 탄젠트 x의 절대값이 여기 있던 사인 x의 절대값보다 늘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크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런 짓거리 하면 안 된다고. 그래프 대충 그려가지고 말이야. 이거 봐. 이런 거 엉망이야. 사인 그래프 이렇게 생겼고, 뭐 탄젠트는요? 사인은 이런데. 탄젠트가요, 막 이렇게 그리면 돼? 안 돼? 이러면 안 된다고. 아래로 내려가면 안 돼. 사인 그래프가 더 위에 있어야 돼. 더 위로 올라가야 돼. 항상 더 위에 있어야 돼. 아, 이 겹치면 안 되는데. 위에 있어야 돼. 위에. 이게 포인트. 이제 봐봐. 자, 90도부터 180 떨어집니다. 기울기 값은요, 무한대 서두리 0으로 떨어지겠죠. 무한대, 야, 이거 마이너스 무한대죠. 기울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니까 0으로 떨어집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부터요, 쭉 올라가서 0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근데 하나 알아야 할 것, 여기 45도 라인에서 1되게 마이너스 1 되겠고, 이렇게. 이것도 알고 있죠. 자, 다시 45도 나일 때, 45도, 이 135도죠? 135도일 때는 항상 기울기 마이너스 1. 135도, 4분의 3 파이라 다닐 때는 마이너스 1이요. 다음 여기 얼마? 여기가 3분의 2 파이라 다닐 때, 120도일 때는 얼마? 이게 마이너스 루트 3 걸리겠죠? 여기 얼마? 여기는 6분의 5 파이라 다닐 때, 150도일 때는 얼마입니까? 루트 3분의 1 걸리겠죠. 그쵸? 이거라고. 요게 한 주기야. 왜? 기울기는요, 파이라는 돌아간다면 여기서부터 다시 또 뭐가 시작돼? 아까 여기 X가 여기 있을 때나, 얘를 기준으로 여기 있을 때나, 기울기는 똑같죠? 요만큼 가나 요만큼 가나 길이가 똑같아. 그렇죠? 따라서 요 짓거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복 시작. 이렇게 당연히 또 어디 2분의 홀스파이요. 2분의 홀스파이 이때는요, 아, 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다음에 또 여기도 어떻게 여기서 주의하고 올라오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절대값이 늘었대. 절대값이 탄젠트값이 더 크기 때문에 사인 그래프와 만나지 않아요. 0되고 여기서만 만나고 다시 또 역전현상 이렇게. 그렇죠? 요 파란색 그래프가 y컬 sin x 그래프 있죠? 밑으로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요렇게 떨어진다고. 요렇게 떨어져요. 그렇죠? 얘가 마이너스예요. 그렇죠? 됐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냥 슛 이렇게. 이렇게 떨어져.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즉 아으 이렇게 한 주기가 어디까지요? 0부터 파이까지 이렇게 0부터 아니면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파이 라디안을 한 주기로 하면서 이렇게 그 주기 사이에서 하면 증가 그렇죠?
증가 증가 이렇게 이런 모델로 가는 게 바로 뭐다? y컬 탄젠텍스다. 그럼 y컬 탄젠텍스는 주기가 얼마입니까? 주기가 2파이가 아니라 파이 라디안, 파이가 한 주기가 되겠고 최소값 최대값 그런 거 없어요.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로 올라가니까 최대 최소값 없다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특징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또 봤더니 원점 대칭이죠. 원점 대칭이니까 어떻게 돼? 여전히 탄젠트 마이너스 x는요 마이너스 탄젠트 x 이게 성립합니다. 기하문수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밖으로 튀어나간 효과 이건 나중에 한번 더 얘기하도록 하고 이렇게 일단락. 자 돌아와서 길었죠. 그렇죠? 길었는데 저 일단 두 개 원래 선생님이 y컬 사인 x 코사인 x 탄젠트 x를 따로따로 설명하려다가 한꺼번에 설명한 거야. 정확하게 일단 뭐가 선행돼 있어야 돼? 삼각함수의 정의가 선행되어 있는 상태에서 단위를 정확히 익혀놔야 돼요. 익혀놓고서 이 단위에서 뭘 뽑아내는 거야? 뭘 뽑아내는 거지? 응. 동경 x가 변할 때 단위과 동경의 교점에 y좌표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 바퀴 돌 때를 봤더니 어떻게 y좌표 값이죠? 0부터 1까지 증가, 감소, 감소, 증가. 어이! 이렇게 증가, 감소, 감소, 증가. 이거를 계속 반복하더라. 코사인스 그래프는요? 자, 이제 동경이 한 바퀴 돌 때 x좌표가 어떻게 변하는? x좌표가 1부터 0까지 감소, 0부터 마이너스 감소, 증가, 증가. 감소, 감소, 증가, 증가. 감감, 증증. 따라서요. 출발해서 감감, 증증. 이 노란색 그래프가 한 주기 y컬 코사인스 그래프. 탄젠트 x 그래프는요? 길이가 증가할 때 어떻게 돼요? 동경 x가 증가할 때 일단 길이가 계속 무한대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또 0부터 무한대까지 증가하거나 그냥 0부터 무한대까지 증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왔다가 다시 또 0부터 이렇게 증가 요걸 한 주기로 파일 한 주기로 하는 요러한 그래프가 펼쳐진다. 요 빨강 노랑 파란색 그래프 y 콜 사인 x y 콜 코사인 x y 콜 탄젠트 x 그래프를 원리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너희들이 큰 뭐야 연습장에다가 색깔펜 3개 써가지고요 정확하게 위치 마킹하면서 깔끔히 그려낼 수 있는가 요 3개 그래프를 한 쌍으로 기본형을 깔끔히 그려낼 수 있을 때까지 왜 그런지 이해하고 그릴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학습하기를 바란다. 이게 가장 중요한 삼각함수의 기본형의 그래프들. 됐어요? 됐어. 별로 어렵지 않지? 어렵나? 어려우면 다시 돌아가서 삼각함수의 정의 그 다음에 뭡니까? 단위원에 관한 설명을 정확히 이해한 다음에 하나만 주의하면 돼. 코사인만 이렇게 돌려놓은 거야. 90도로. 왜? 코사인을 돌려놔야지만이 x좌표가 변하는 걸 이대로 옮길 수가 있는 거거든. x좌표, x값들을 y값으로 환산시켜서 원래는 이게 x좌표잖아. 이게 x좌표 값, x값인데 이거를 x값을요? y좌표, y좌표로 환산시켜서 보내기 위해서 이거를요? 90도 돌린 거에 불과해. 누구만? 코사인만. 나머지는 다 단위원과 동경의 교점에 x좌표, y좌표, x좌표 기울기. 이거를 실타래 뽑듯이 뽑아가지고 따로 그래프를 그린 게 y 컬 sin x, cos x, tangent x. 이해 갔습니까?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